궁금한 게 중학교 등교 한 8시 아니야? 8시 반까지 온다. 8시 반인데도 왜 5시 40분에 나가냐? 친구들과의 공부. 아, 그러면 지금 공부를 한다고 5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응. 원래 학교를 좀 멀리 가는 게 아니고? 응. 너도 그냥 8시 반에 가면 안 돼요. 나 지금 너랑 준이랑 등교 시간에 따라서 아주 힘들어. 요즘은 5시에 일어나야 애인 정도의 성적을 받을 수 있어. 너 딸이 또 공부하러 간다는데. 그래. 근데 이제 아침에 이렇게 일찍 나가면 또 좋은 점이 뭐야? 조조 할인을 받는. 조조 할인을 받는. 지하철을 탈 때 싸게 탈 때. 대단하다. 그래도 학교에 일찍 가는 친구야. 재밌어. 5시 40분에 갔어. 그 학교에 누가 있어? 청소부 아저씨? 그럼 너하고 청소부 아저씨하고? 친구? 친구? 친구가? 두 명 있는데 한 명은 남자고 한 명은 여자. 아 그래? 연애는 안 할 거예요. 아 연애 아니야? 어. 아, 연애 힘이 되지 왜? 나는 커서 성공을 한 다음에 아빠를 좀 본받아서 약간 나보다 과분한 남자. 너무 웃기다. 애가 단호하고 똑부러지네. 어우, 똑똑하다. 잘 키우셨네. 나보다 과분한 남자를 난 만날 거야. 힘들걸? 힘들걸? 거의 다 본 것 같아요. 아, 춘천 7시 30분 칼부림할 예정이다 해가지고 예전에 바겔에다 글 올렸던 이 사람. 제목이 7시 30분 칼부림할 예정이다 였는데 이제 회 떠먹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은유적으로 뭐 어그로를 끌었는데 이 글 썼는데 진짜 구속됐었어. 난 그래가지고 그 빵 갔다 온 썰 푸는 것도 내가 글을 봤는데 구속 기소 됐었어. 그랬다가 이제 집행유예 선고로 다시 사회에 나오게 됐는데 구속 기소라는 거는 이제 저 가둬놓고 구치소에 있다. 구치소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때 이제 경찰이 20명 정도 들어오더니 DC에 칼부림 게시글 쓰신 거 맞아요? 내가 썼는데 뭐 문제 있어요? 했더니 바로 수갑 채우고 경찰서 끌고 가. 2시간 동안 조서 쓰고 뭐 하다가 유치장 갇히고 핸드폰 포렌식에서 내 카톡 갤러리 싹 다 털고 추가 건이 없어서 무사히 폰 돌려받고 유치장에서 이틀 자고 검사한테 유치장으로 전화와서 물어보길래 제가 좀 정병이 있어갖고 장난으로 쓴 글인데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아 그랬구나 하고 수긍하고 다음날 구속영장 실질검사하러 가고 판사 앞에서 검사랑 변호사랑 말하는데 검사가 피고인은 우울증 있고 집에서 은둔생활하던 사람으로 도주 위험 있고 다른 칼부림 사건 사람들이랑 비교하면 그래가지고 이제 검사는 최대한 구속을 시키려고 하고 우리 변호사는 벙쳐서 아무 말도 안 해. 그 후 결과 기다리러 다시 유치장으로 가서 누워서 TV 보다가 몇 시간 있다가 구속 확정되고 이틀 더 있다가 또 살인 예고글 쓴 사람이 내 옆에 잡혀옴. 그 사람이랑도 도원결임 맺고 같이 교도소 이송됨. 8월 7일부터 8월 16일까지 과정. 교도소 딱 와서 도원결의한 형님이랑 둘이 사동 하층에 누워서 밥 먹으면서 시간 지내다가 8월 21일 일상 구방 강력 초범방으로 들어가게 됨. 뭐로 들어왔냐고 물어봐서 협박으로 들어왔다니까. 아 살인 예고글 하면서 일상 전체 다 소문나고 인기남 됐다고. 그냥저냥 시간 지내다가 그분이 고소해서 수사 접견이요. 이제 같은 갤러리 내에서 고소를 한 거야.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억울해서 원본글 가져올 때까지 죄 인정 못하겠다. 경찰들이 그냥 돌아갔다. 그리고 무인도 있는 것처럼 벽에 달력 써놓고 나갈 일 계속 체크하고 있었다고. 1일, 1일, 3일. 그러니까 반성문 6장 쓰고 10월 26일에 선고받고 집행유예로 나왔다. 판사님이 반성문 잘 봤다고 다신 그런 짓 하지 마세요 해서 감사하다고 하고 그냥 나왔다. 구속기간 동안 우울증도 고치고 반성 많이 했다. 80일 동안. 와... 장난으로 이제 인터넷에 글 쓴 거 치고는 조금 달게 받았네. 어떻게 보면은. 예. 사실 이 글 자체만으로는 그냥 낚시성 글이야. 구체적인 뭐 범행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잖아. 그리고 누가 봐도 이거 그냥 딱 퍼온 사진 갖다가 이렇게 올린 거고. 보니까 입질의 추억님 그 유튜브 그 채널명 보이는 거 보니까 거기서 그냥 캡처해가지고 그냥 장난으로 이제 사실 올린 건데. 근데 문제는 뭐였냐? 분위기가, 사회 분위기가 그럴 때 뭔가 거기에다가 더 가중시키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요거는 사실 좀 80일인데 좀 빡세긴 하네요. 예. 매일 찬물로 씻고 좁은 방에서 7명이서 자고 시간 하루하루가 너무 안 갔다. 사라지고 많은 갤러들이 뭐 고통받고 그런 내용이에요. 마지막으로 이글 마지막으로 탈결할 거다. 반성문에 다시는 DC 인사이드 안 하겠다. 현실 살겠다고 판사님이랑 약속하고 나갔다. 그리고 여기 있으면서 20대 남성들 다 성범죄 관련으로 구치소 들어왔더라. 니들도 여자 조심해라. 근데 선처해 줬는데 황당한 자랑하던 20대 최후? 어? 이거 이후로도 뭐가 있었어? 난 못 봤, 난 이 글까지만 보고 아, 이 사람 이렇게 됐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뭐? 이 이후에 어떻게 된 거야? 가만 있어봐. 흉기난동 예고 글을 올린 20대가 1심 판결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받은 뒤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의 교도소에 인기남이 됐다 등의 내용이 담긴 재판 후기를 남긴 가운데 검찰이 공권력을 조롱했다며 항소했다고? 아니 검찰 좀 너무... 와. 그래서 억울하네. 안녕하세요. 춘천 살인 예고글 작성자입니다. 8월 4일경 춘천에 뭐 칼부림 예정이다. 회사 짓는 회 떠먹어야지 라는 글을 작성하고 8월 7일 구속됐는데 4일로 복귀했는데 마지막 글을 쓰고 안 돌아오고 한다 그랬는데 후기 글이 언론을 타고 뉴스가 돼서 해명글 하나 작성합니다. 댓글로 욕도 많이 먹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서 그 당시 두서가 없이 썼는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반성을 안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글을 장난스럽게 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글이 퍼질지도 몰랐고 그냥 근황을 올린 건데 20대 대부분 성문제로 들어왔다 여자 조심해라 라는 글은 성범죄자들을 옹호했다는 게 아닙니다. 방에 수용자들 이야기에서 들었을 땐 서로 합의와의 관계를 가졌는데 여자들이 마음 바꿔서 나를 고소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조심하라는 말을 적은 것입니다. 옹호한 적은 없습니다.
더 이상 얘기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흔하고 흔한 장난기만 했던 20대 청년일 뿐입니다. 그 글을 썼을 때 사람 죽일 생각 전혀 하지 않았고 윷먹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반성합니다. 욕은 자제해주세요. 항소 결정에 국선 변호인 청구. 공권력을 조롱했다. 더 중한 형을 선고할 것. 와, 그리고 오늘자 기사로 밝혀진 근황. 와, 최근까지 올라왔었구나. 난 교도소 인기남. 구속수기 흐쓴 살인예고자 항소심섭 형량 4개월 증가? 와, 이거. 와, 이거 빌드업 미쳤다.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깼다. 그리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했다. 원심에서 부과하지 않았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00시간까지. 와.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기회는 여러 번 오지 않으니 경거망동하지 말라. 정신 차리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거듭나기 바란다. 와. 야, 검사 무섭다. 검사도 무섭고. 야, 작년 8월에 이 글 올리고 나서 그 이후로 예, 지금까지 그 빌드업이 그냥 인터넷에서 함부로 글 올리는 게 이렇게까지 결과를 가지고 올 수가 있다라는 거야. 골 때리네 진짜. 과하다는 분도 계시고, 그러게 왜 그런 짓을 했어? 아무리 장난이라도.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자, 아무튼 인터넷상에서 글 쓰는 거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로. 예. 아니 하루만인데 뭐 이렇게 많아? 아 대기꽃님 미쳤다 진짜 업로드. 와 이분 진짜 상주야 같다. 아 진짜 미쳤다. 어 이거 어제 봤던 거니까 예 이게 어제 거니까 금방 이제 거의 끝났어요. 그래 또 열심히 올리셨으니까 그 중에서 또 알짜배기만 또 제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자기가 이제 퍼온 이런 그 글들이 게시하는 글들이 막 조회수가 계속 늘어나고 이런 거 보면 또 나름 또 그 만족감이 또 있어요. 예, 누가 뭐 돈 주고 뭐 이런 것도 아니지만 자발적으로 하는 거지만 예, 업로드하는 또 재미가 또 있다. 예, 그래서 저도 뭐 가끔씩 합니다. 거의 끝났어요. 좀만 기다려주세요. 예, 너무 길게 하는 것 같아서.
자, 그 이분 저 조연아님, 예, 어반자카파의 그 조연아님이 그 나는 솔로 그 이제 나는 솔로 예능 프로그램 그후 사랑은 계속된다. 예. 나솔사계라고 줄여서 부른다고 해요. 이 나는 솔로가 워낙 인기가 많다 보니까, 예, 그걸 또 파생된 또 예능 프로그램에 하도 나왔어요. 뭐, 미운 우리 새끼, 뭐, 돌싱포맨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온 거지. 그래서 이제 남아선호 사상을 옹호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뭐, 이제 거기 이제 참가했던 그분들이랑 이제 뭐 얘기를 토크를 하다가, 국이 옥수는 남자 2호가 여자는 30살 넘어가면서 저울이 기운다고 하지 않냐라고 말하자, 저울이 기운다는 게 무슨 뜻이냐? 여자들이 좀더 불리한 입장에 있다라는 뜻이냐? 사람마다 다르다. 가지고 있는 역량에 따라 다른 건데 어떻게 남자와 여자를 일반적으로 묶어서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이야기하냐? 그건 전혀 아니다. 라고 반박을 했다. 이를 지켜보던 경리는 기울었다고 했을 때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느냐? 공감했다. 조연아는 여기서 왜? 나는 가만히 있을 건데 난 기울어져 있는데 난 남아서 산호사상이야. 난 남자는 하늘이야. 난 조선시대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자가 나이를 먹으면서 뭔가 여자로서의 그 가치가 좀 떨어져 간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좀 했는데, 좀 떨어지면 어때? 난 그냥 있을 거야. 대신 나 이제 남자를 좀 섬긴다라는 표현까지는 좀 그렇겠지만, 뭐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뭐 이렇게 예전에 그 남아선호 사상에 대한 그 관련해가지고 그런 뭐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여기서 여자는 땅이란 얘기는 안 했어. 자기는 이제 남자를 굉장히 좀 우러러본다 뭐 이런 느낌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야. 근데 이제 이걸 보다가 좀 불편한 사람들이 악플을 남깁니다. 나솔사계 혼자 감도 못 잡던데 시대착오적이다. 저 마인드가 1도 안 웃긴 멘트 칠 거면 하차 좀 해라. 과거 논란될 땐 보기 싫어 죽겠는데. 남아 선호 사상 남자가 하늘이다. 제발 안 보고 싶다. 농담 한번 하니까 물어 뜯을 거 생겨서 좋으세요? TV는 본인이 선택해서 보는 거예요. 본인이 선택해서 보는 거예요. 끄면 돼요. 아, 마음에 안 들면. 이 조연아님 굉장히 강단이 있으시네. 근데 이러면 큰일 날 텐데. 왜냐면 나는 그냥 중립적인 입장으로 보면은 이거 뭐 옹호해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하면서 일반인들 이렇게 넘어가지만 진짜 사실 좀할짓 없고 좀 과몰입 잘 되고 이런 유형의 인간들은 얘 봐라. 지금 뭐 싸우자는 건가? 가 아니라 완전히 그냥 전쟁하자는 거야. 이거는 그냥 기싸움 정도에서 끝나는 그게 아니야. 정말 악질 안티들이 이제 붙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면은. 박제합니다. 라며 해당 누리꾼의 댓글을 상단으로 고정시켰다. 매일매일 본인이 하는 말과 그 말의 의미, 비난의 이유를 생각하면서 사세요. 저처럼 아버지, 어머니, 고모, 외삼촌, 할머니, 할아버지, 여의고, 피한 방울 안 섞인 70대 새아버지 손길에 살다 보면 그런 농담도 간혹 하곤 합니다. 조연아님이 이런 사상, 이런, 물론 장난으로 했던 얘기겠지만, 이렇게 된 이유는, 내가 이런 발언을, 남자는 하늘이라는 그 발언을 하게 된 이유는, 주변 가장 가까운 가족, 부모, 뭐 고모, 외삼촌, 할머니, 할아버지 다 여의고 피한 방울 안 섞인 70대 새아버지 손길에서 살다 보면 그런 농담도 간혹 하곤 합니다. 사람의 이제 사상이나 이런 그 관념은 자기가 느낀 것으로 이제 잡히는 거잖아요. 나중에. 그러면서 사람이 이제 성숙해지고 가다듬어지고 자기 이제 신념이 생기고 이런 거잖아. 그럴 만하다고도 생각이 또 들어. 이런 성장 배경을 모르면 좀 요즘 같은 시기에는 안 맞는 말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매일 외줄타기 하면서 사는 저 마녀 사냥하지 마세요. 그 돌에 저는 맞아 죽습니다. 현재 해당 게시물은 삭제된 상태다. 비난을 하려면 타당하게 계세요. 전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2007년에 데뷔해서 2024년입니다. 인성과 가치관에 문제가 있었다면 진작 이 신에서 사라졌겠죠. 사과하세요. 저한테 그리고 팬들에게. 전부 법무법인에 처리 중이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팬들에게 또 전하면서 이거를 이제 성별을 좀 바꿔보면 어떨까? 조연아님 정도의 어떤 포지션에 남자 연예인이 나는 여자 받들고 살아 여자한테 나는 여자 하늘이라고 생각해 라고 했을 때 이 남자들이 이거 보고 열받아서 뭐 DM을 날리고 이렇게 괴롭히고 이렇게까지 난리를 칠까? 근데 그 배경에 이런 이야기가 또 있어. 나는 주변에 가족들 다 여의고 생판 피한방울 안 섞인 새어머니 밑에서 이렇게 컸습니다. 제가 그래서 좀 애초에 논란도 안 됐겠지만 그냥 그런갑다 하고 넘어갔는데 아유 물소식 하고 그냥 넘어갔을 텐데 제가 이런 성장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여자를 하늘이라고 표현했던 겁니다 라고 하면은 새어머니한테 이렇게 그런 과정이 있었으면 인정이지 그럼 인정이지 요즘 같은 시대에 또 저런 분 만나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응원한다 이게 또 너무 남자 편인가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무 남자 편인가요? 역으로 이제 남자 연예인이 저런 발언 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네. 근데 또 한편으론 그런 생각도 든다. 요즘 메타에 맞지 않는 발언인 건 사실이야. 더 똑똑했으면 이런 얘기를 안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멍청해서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솔직하지만 그 솔직함이 누군가한테는 내 성장 배경과 이런 거에는 상관없이 나의 솔직함이 누군가한테는 굉장히 좀 그런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솔직한 거랑 속으로는 정말 내가 남자는 하늘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제 대외적인 그런 곳에서 할 만한 적절한 발언은 또 아니라는 생각이 또 들어. 그게 이제 더 이분이 참 그 솔직하고 자기 표현에 거침이 또 없고 아티스트들이 뭐 대부분 그렇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자기 생각이 뭐 내가 차별을 한 것도 아니고 여자는 땅이라는 발언을 하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화내고 나에게 뭐라고 하고 내가 이렇게 공격받는다.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해 볼 여지가 좀 있다. 그 좀 흐르는 그런 그 기류 같은 게 있잖아. 그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정서의 흐름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 흐름을 거스르는 발언인 거는 사실이지.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거지. 내가 봤을 때 여초에 완전히 찍혀가지고 적됐을 거고 완전히 이제 뭐 벼르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뭐 사람이 잘못을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뭐 물론 잘못 없이 그냥 정말 탄탄대로로 흘러갈 수 있겠지만 뭐 하나 어떤 그 먹잇감이라 그러지? 그러니까 내가 하나의 어떤 그 조그만 잘못을 저질러도 그들에게 먹잇감이 되고 이게 이제 장작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내가 비난받을 누구한테도 그 비난받을 수 있는 어떤 그 누구한테 비난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만약에 사람들이 모르는 거니까 진짜 조심해야 돼. 지금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스스로에게 화약을 채워넣는 행위야. 안타깝긴 해. 그리고 뭐 누가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지 라고 해서 내가 뭐 가치가 올라간다고 생각하지도 않아. 근데 이게 이거 자체가 되고 화약을 채워넣는 일이고 나중에 그 방아쇠를 본인이 당기면 이제 크게 좀 다칠 확률이 높다. 그럼으로 인해서 좀 내 생각과 대외적인 곳에서 발언할 때는 조금 차별점을 둬야 될 것 같아. 이런 연예인들은 그죠? 아무튼 뭐 넘어갑시다. 예. 이베이에서 그 인터넷 쇼핑몰에서 자사의 비판적인 뉴스를 발행한 블로거한테 바퀴벌레를 넣은 소포를 보냈다고. 어떤 한 업체가 벌금 40억 원 물었어요. 벌금 그 클래스가 다르다. 그죠? 벌금 클래스가 달라. 당근에서 중고차를 당근에서 중고차도 거래해요? 미쳤다. 당근 클래스 뭐야? 어떤 분이 연락을 해갖고 시험은행 가능하냐 그래서 가능하다 했더니 어제 이런 문자가 왔네요. 시신인데 미안합니다. 선생님 차를 가지고 시험은행으로 서울 다녀오려고 합니다.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제가 운전. 와. 추가되는 보험료가 있다면 내일 보험사에 통화하시어 금액을 알려주십시오. 제가 보내드릴 테니. 그 누구나로 잠깐 바꾸는 거 얼마 정도 들어가죠? 몇만 원인가요? 한 1, 2만 원이면 되나? 하루짜리 누구나 보험 이런 거 있잖아. 이게 뭔가요? 자동차 구매할 때 보통 동네 한 바퀴 시험주행해보고 구입할지 결정하지 않나요? 시험주행한다고 며칠간 서울을 다녀온다는 게 정상인가요? 진짜 이건 사실 나는 이제 그 저는 이제 방송을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노출되니까 그 사람에게 질릴 일이 많아요. 그래서 뭐 제 방송에서 또 가끔씩 막 진짜 뭔가 스트레스 많이 받거나 사람 때문에 그런 문제로 스트레스 받거나 그러면 이제 막 사람이 싫다. 아 막 질려버린다. 아 환멸난다 막 이러는데 일반인들이 이제 겪는 타인에 대한 환멸하는 부분들은 이런 것 같아. 골 때리네 이거. 진짜 환멸난다. 지쳐버린다 그냥. 야 미친 인간들이 많구나. 와. 진짜 구질구질하다. 와. 저도 조만간 당근 할 거거든요. 이제 그 창고에 있는 모든 물건들 다 모아가지고 방송용품이니 뭐니 뭐니 해가지고 싹 다 모아가지고 당근에다 한꺼번에 올릴 텐데 그때도 이제 뭐 당근을 이제 제가 받을 거예요. 이제 그걸 제가 컨텐츠로 할 거거든요. 예, 안 쓰는 물건들 이제 파는 걸 갖다가 근데 이제 그때 또 뭐 빌런을 마주칠지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한 번도 제가 중고나라에서 옛날에 15년 전에 중고나라에다가 내 컴퓨터 판 거 나는 이제 판매를 많이 했어요. 사기보다는
판매를 참 많이 했는데 그 저는 이제 직거래로 많이 했었죠. 중고나라에서. 근데 그때 제가 판매를 참 많이 했었는데 그 이후로 처음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제가 직접 이렇게 글도 올리고 팔고 이렇게 하는 게 네, 그러면서 이제 또 많은 사람들을 또 어떻게 보면 좀 마주할 수 있겠지. 예. 네. 당근에 올리지 말고 우리한테 팔아. 아이 싫어요. 예. 네. 여러분들한테 팔면은 만약에 그 뭐 당연히 제가 다 싸게 다 팔겠지만 혹시 몰라. 전 사람을 안 믿어요. 예. 저를 아는 사람들 안 믿고 싶어. 그래서 예. 저란 거 안 밝히고 그냥 이렇게 팔 거라서. 오이 일본 여자래 일본 여자. 원피스 작가 오다. 예, 이름이 오다예요. 오다H로. 예, 이번에 코난이 30주년이라서 이게 참 그 이 작가분들 이런 분들 좀 뭔가 그 같은 업계에서 이런 그 동료의 뭐 어떤 그런 그 이런 의식이 참 뛰어난 것 같아. 일본은 만화 이제 이런 그 산업이 엄청 발달을 많이 했고 하다 보니까 이 많은 여러 작가들이 축전을 보냈는데 원피스 작가 오다H로의 축전을 보고 갑자기 어떤 논란이 제기된다. 디시인사이드 이제 만화 갤러리 오다이치로 같은 경우는 욕을 못할 수밖에 그러니까 엄청 그 선망의 대상 아닐까? 약간 근데 씹다라고 그러네. 씹다 이 새끼 혐성 레전드네. 30주년인데 존나 대충 처그린데다 대가리 색칠하다 말고 나비 넥타이는 빨간색인가 초록색으로 처그려놨네. 그리기 싫으면 그리지 말든가. 무슨 이따구로 처그려주냐. 주로 욕한 건 코난의 상징 중에 하나인 이 나비 넥타이. 이걸 이제 초록색으로 그려가지고 그게 이제 그 역겹다 이거야. 이 코난 작가에 대한 존중이 없다 뭐 이 말이야. 그래가지고 오다이치로 보고 욕을 하네요. 뭐 저 욕이 닿진 않겠지. 사실 뭐 우리 뭐 해축결만 봐도 욕 무지하게 하잖아. 그 대상이 해외 축구 선수인데. 아무튼 빨간색이 아니라 초록색으로 칠한 거 보고 성의 없게 그리는 거지 않냐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진짜 코난의 그 이 나비 넥타이 색깔은 빨간색이 상징이죠. 얘네는 얘네는 뭐야? 이렇게 얼굴이 왜 이렇게 커? 아니 코난도 얼굴이 큰데 뭐 얘는 진짜 얼굴 좀 이상하다. 얘는 좀 비율이 되게 이상하다. 코난 안 봐서 잘 모르겠어. 원래 이래요? 어이 좀 너무 이상하다. 다른 이런 뭐 미란이죠? 이런 캐릭터들은 좀 이해가 가는데 왼쪽 맨 밑에 있는 좀 뭔가 막 좀 이상하게 보인다. 기괴하다 뭔가. 오케이. 채색을 실수했다고 생각하고 깐 거다. 근데 알고 보니 명탐정 코난 초록색 넥타이를 했던 볼륨 1이라고 돼 있는 거 보니까 코난이 그 작아지기 전에 1편에 나왔을 때는 초록색 넥타이였구만.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도 와 진짜 오다이치로 미쳤다.
와, 이게 존중이지, 존중. 이게 존중이지. 달팽이. 아니, DC에 이제 올라온 글이야. 불금의 경리 인연하고 모테라 치킨 먹는다. 부럽냐? 이 올라온 글이야. 달팽이. 달팽이다. 이게 너무 웃기네. 아, 이 댓글 개 웃기네. 불금의 경리하고 모테라 치킨 먹는다. 부럽냐? 달팽이다. 경리 손이야. 이게 달팽이 같다고. 아, 개웃기다, 진짜. 군대 좆밥 아니냐고 하는 버튜버. 뭐야, 이게? 뭐 또 논란이 있는 거야? 남자들 군대 갈 때 우린 출산하잖아. 뭐 이런 내용으로 올라온 거. 너희들 군대 갈 때 우린 출산하잖아. 이걸로 얘기를 많이 하더라. 남녀 간의 갈라치기에 대한 그런 이야기인데. 기혼자시구나. 이게 기혼자분이 이게 버튜버를 한다고? 특이하네. 자녀를 두지 않는 맞벌이 부부다. 딩크족이기도 하고. 출산은 생각도 없긴 하지만 나는 내가 군대를 가면서도 이걸 왜 안 가지? 당연히 할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 어? 총선법을 모르지 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난 내가 여군을 갔다 와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군대 좆밥 아니야? 그러니까 병을 무시하거나 아파서 안 가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게 절대 아니다. 그게 아니라 여자를 왜 징병하지 않느냐가 나는 궁금하다. 여자도 군대 가면 되는데 왜? 이분 뭐 하는 분이야? 아, 이분 최고 나오고 킥복싱 선수에다가 해군 2함대 부사관 출신이야. 남편은 해군 2함대 현역 중사야. 그러니까 이래서 어떤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는 이야기를 할 때는 그 길을 걸어본 사람, 경력자, 확실히 이게 딱 이 말이 딱 그게 되잖아. 몰입이 딱 되잖아. 다시 이해 간다. 근데 결론은 군필 여성이니 버티버는 군대 별거 없는데 뭐 병이나 공익이나 면제나 이런 거 비하가 아니라 왜 여성 징병을 안 하는지 모르겠다. 내가 여자라서 군대 갔다 와 보니까 군대 사실 별거 없더라. 그래서 뭐 다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면제는 남자도 아니 야추대라는 어떤 분이랑은 참 다르네. 또 뭐 또 뭔 일 있었나 보네. 누가 또 면제는 남자도 아니라고 하고 고추대라고 했던 뭐 그런 또 뭐 일 있었나 보네. 또 비교하려고 올린 영상인가 보네. 넘어가. 난리가 났었다고? 그건 뭔데? 그거는 뭐 어떻게 보는 거야? 마지막으로 그거만 봐. 뭔데? 여기 남군대라도 대명 방송 요약은 있네요. 봐봐. 실베 같은 데 있으면 갖고 와 봐봐. 카페 있어? 네, 해명 방송. 해명 방송. 호두를 대라. 아, 요거야?
아니 기분이 더럽잖아. 아니 그러니까 면제도 당한 김에 떼고 오자. 아니 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좀 얘기했는데. 알고 있던 친구였고 제가 이 친구한테 이런 장난을 치는 것도 있지만 주변 친구들도 다 같이 이 친구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 제가 방송이라는 거를 다른 분들이 모두 그렇게 받아들일지 생각을 못했을 것 같, 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 뭐 친한 사이끼리 뭐 친한 사이끼리 뭐 이렇게 뭐 저런 장난이 이제 당사자가 기분 안 나쁘면 상관없는데 또 이제 이것도 딱 똑같은 거야. 그 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보고 듣고 하는 곳에서는 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얘기해야 되는 게 맞지. 뭐 그렇게 뭐 큰 적이는 아니구만. 뭐 비하를 했거나 뭐 그럴 의도가 없이 그냥 저 사람만 놀리려고 하다가 이제 그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다른 사람에게도 이렇게 접목이 되면 그걸로 인해서 또 이제